Hi guys, I'm Da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일단 저희 액팅글리시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제가 그동안 정말 한 300개가 넘는 컨텐츠들을 만들었어요. 정말 다양하게 뭐 발음부터 시작해서 단어, 문법, 그 다음에 학습법 정말 거의 안 다뤄본 게 없습니다. 정말 다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정말 핵심이 되는 우리 다들 바빠서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유용하고 핵심 가성비 딱 좋은 컨텐츠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것이 바로 구동사입니다. 구동사. 그래서 구동사 시리즈를 제가 연재를 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영어 특히 초보자들이 영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구동사를 이제 연재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구동사 많이 이제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look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ook. 다들 아시다시피 보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 look에다가 전치사 몇 개를 넣으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또 확장이 돼요. 그래서 look up 그러면은 위를 보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존경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look up 위로 보다 혹은 존경하다.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죠. 반대로 뭐 look down 그러면 아래를 보다인데 그게 또 반대로 존경하다가 아닌 아래로 깔보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될까요? look out 밖을 봐요. 그럼 밖을 보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또 조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이 초딩들도 아는 쉬운 단어를 잘만 응용, 조립, 활용하면은 진짜 많은 말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이 구동사를 거의 다 커버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재를 이제 단계별로 해볼까요?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초 구동사를 좀 다뤄볼까 해요. 이제 기본 뭐 make, 뭐 have, 뭐 look 여러 가지 있는데 얘들이 전치사랑 결합이 돼서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는지 기본적인 구동사 개념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상황별로 좀 다뤄볼까 싶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 뭐 호텔, 식당, 무슨 공항 가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공간 상황에서도 이 구동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별 또 구동사를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추상적 주제별 구동사를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상황뿐만 아니라 뭐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나의 직업, 나의 인생, 정말 그런 추상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이것도 구동사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증명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쉬운, 초딩들도 아는 정말 쉬운 이 구동사들 가지고 자 기본적인 것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상황별, 식당 여행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제별로 정말 추상적인 대화까지 이 구동사, 어려운 단어 외울 필요 없이 쉬운 단어들로만 다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e'll be right back.